전쟁을 잘하는 부대는 기동을 잘하는 부대가 전쟁을 잘하는 부대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병들은 걸어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지까지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피로감이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예전에 60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6.25 때 K200 생존력은 육공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전투하는 승무원들의 피로도는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상당히 떨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주 매우 심한 비포장 도로를 일반 차량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투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은 지쳐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훨씬 적었고 기동이 좀 민첩해졌다는 그런 느낌. 다른 장갑차의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차륜형 장갑차라는 점. 든든함과 웅장함이 있는데 시동 키면은 아 빨리 출동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일단 현대전에서 기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로도 많이 변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륜형 장갑차로 방어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동을 하고 빠르죠. 도로에서는 100km까지 가고요. 비포장된 도로에서도 50km 이상까지 가요. 밖에 8개 달리고 있어가지고 30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화학탄이 떨어지거나 그 인원들이 철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량도 파괴될 상황이 될 수 있고 이 장갑차는 화생방에 대한 양압장치기나 화생방에 대한 보호도 됩니다. 그리고 인진강을 도와줄 수 있는 도화능력도 강화가 되거든요. 기관총으로서 장갑차 달려있는 K6나 K4로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전투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이 됐죠. 보병이 만약에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그 용사들을 지원해주라면 장갑차 상황은 그대로 대대 병력이 통째로 가서 전투력 보존 상태에서 그 부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부대를 철수시킬 수도 있고 차량 장갑차 전력화가 됐는데 이 전력화된 장비를 훈련도 잘 시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잘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마요! 마요! 네! 저 모닝입니다. 근데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반년 됐나? 전 모닝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장갑차 워낙 커가지고